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인 컨텐츠는 GT5에 새롭게 추가된 하이퍼카를 리뷰해볼 거예요. 인터넷 레전드를 모터스포트. 여기 보시면 2인승의 페가시 이그너스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276만 달러. 이동산 제어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여기 5칸 다 채운 건 없지만 파랑색으로 주문을 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람보르기니 시안이 아니라 페가시 이그너스. 참고로 람보르기니 시안 같은 경우는 6500cc의 자연입기 V12 엔진을 달고 있고요. 거기다가 전기모터까지 들어갔습니다. 무려 820마력을 내는 엄청난 하이퍼카죠. 여러분들, 후드를 보시면 확실히 람보르기니 느낌이 나긴 하죠. 이 넓적하게 깔 본넷, 이쪽을 보시면은 카본으로 만들어진 경사로가 보이는군요. 그리고 그 끝에는 에어덕트가 달려있죠. 프론트 범퍼부터 이게 휀다까지 카본으로 이루어진 아이라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이드미러까지 있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하나, 그냥 이렇게 심플한 느낌, 비단결 같은 카본 스플리터,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있는 이 그릴 라인.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은근히 크네요. 휠 같은 경우도 나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뭐 큰 거 달려있고, 사이드미러가 진짜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끝. 앞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지? 여러분들, A필러부터 라인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어디서 끊기는 거 없이 그냥 쭉 문짝 뒤에는 길쭉한 에어덕트. 어? 뭐야 이거? 와, 보시면은 여기가 다 에어덕트예요. 카본으로 만들어진 에어덕트가 이렇게 꼼꼼하게 뚫려있어요. 이 뒤쪽 라인을 보시면은 뭔가 좀 사이버펑크가 떠오르기도 해요. 미드십 엔진을 둘러싼 이 차체가 마치 보석처럼 보이고 있군요. 뒤쪽을 보시면은 바닥까지 닿아있는 디퓨저. 근데 얘를 왜 하늘색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테일램프는 길쭉하게 이렇게 두 포인트. 뒷바퀴 폭이 진짜 두꺼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깍. 어? 잠시만요. 원래 람보르기니라고 하면은 시저 도어가 유행이죠. 아니, 유행은 아니고. 근데 얘는 뭔가 코닉세그의 다이드럴 싱크롤 도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는 주로 시저 도어를 사용하거든요. 문짝이 이렇게 그대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코닉세그의 도어 같은 경우는 문이 옆으로 빠진 다음에 제자리에서 돌아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문짝이 옆으로 한번 빠지죠. 이렇게 앞쪽에 달린 트렁크는 프렁크라고 하죠. 구독자분이 알려줬어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도 엔진룸이 열리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거대한 엔진이 들어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2기통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진짜 락스타가 이를 갈고 차를 만든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도 확실히 고급스러워 보이죠. 이 가죽 질감, 락스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부를 잘 만든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람보르기니 시안의 내부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차량의 구동 방식 같은 경우는 4를 구동. 오케이, 제가 가볍게 한번 달려볼게요. 근데 지금 시민차가 많아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출발 하트, 출발. 어우, 첫 스타트 좋아요. 보시면은 지금 몇 마리야?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돌파, 그리고 110마일 돌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0마일 가야죠. 120마일 돌파. 여러분들, 근데 고속도로에서 달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이구, 여기까지.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변 스포일러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뒤쪽을 잘 봐주세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촥. 오 마이 갓. 여러분들, 제가 자동차의 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뭔가 살짝 전기모터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윙하는 소리? 여러분들, 이번에는 핸들링을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키보드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오른쪽. 나이스. 오, 핸들링 좋아요. 왼쪽. 굿. 미끄러지는 거 없고요. 접지력 진짜 좋아요. 왜냐면은 타이어가 엄청나게 두꺼우니까.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안 미끄러지죠? 오른쪽. 아이쿠. 자, 그렇다면 이제 엔진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그 다음에 앞범퍼 보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천천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2차 에어 범퍼 달아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뒷범퍼로 볼게요. 스팅거 디퓨저 달아드리겠습니다. 엔진 풀어. 다음에는 머플러로 볼게요. 머플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2차 머플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드 보시면 종류가 19가지예요 기본도 이쁘긴 하지만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XL 배기후드 달아드릴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다음에는 상징을 볼게요. 보시면은 진짜 화려한 상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넘어갈게요. 다음에는 루버. 역시나 이번에도 개조 항목이 진짜 많아요. 무려 11가지나 있습니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포뮬러 레드.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이번에는 스커트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스커트도 종류가 진짜 많아요. 별로 티는 안 나지만 카본 기능성 스커트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스포일러. 애초에 가변 스포일러가 있기 때문에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것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추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초일반 하트 출발. 보시면은 몇 마리야 지금? 8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그리고 110마일 돌파. 보시면은 120마일. 여러분들 뭔가 엄청 빠른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제 조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진짜 역대급으로 잘 나왔어요. 원래 슈퍼카는 멋으로 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